자, 이번엔 데이터 입력 및 변환이라는 부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. 자, 뭐 레코드 다루기나 뭐 데이터 찾기와 바꾸기,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, 연결 테이블 만들기, 데이터 내보내기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요. 뭐 이것은 글로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. 이건 그냥 액세스 열어놓고 한번 해보는 것이 답이겠죠. 자, 디자인 보기를 열면 이 테이블의 그 필드와 데이터 형식 등을 볼수 있고, 얘를 더블 클릭하면 실제로 이그 테이블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필드와 레코드를 볼 수가 있죠. 필드는 열입니다. 레코드는 행입니다. 자, 이제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겠죠. 자, 레코드를 추가할 때는 여기 이렇게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이 부분입니다. 여기에 이제 레코드를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. 새로운 레코드는 이 항상 마지막에 추가가 되죠. 이 중간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. 새로운 레코드는 마지막에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.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인데, 이것을 중간에 추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. 자, 그런 방법으로 이제 레코드는 가져올 수 있고요. 레코드를 이제 삭제하는 방법도 단순합니다. 이렇게 해서 레코드 삭제를 누르게 되면 이 레코드가 삭제가 되겠죠. 뭐 단순하게 그렇게 레코드를 삭제할 수 있고, 삭제를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또 삭제를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고요. 이렇게 레코드 삭제하게 되면 이세 레코드가 한꺼번에 세 개의 행이 한꺼번에 삭제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, 이 삭제가 되고 나면 복원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삭제된 레코드는 복원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울러 우리가 또 알아두어야 될 내용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데이터 찾기와 바꾸기 내용이죠. 자, 그냥 Ctrl F 이렇게 누르면 찾기와 바꾸기를 다할수 있습니다. 간단하죠? 자, 뭐 찾고 싶은 내용, 뭐 바꿀 내용 이렇게 해서 바꾸기를 할수 있고, 찾기도 할수 있고, 이것이 이제 메뉴에서 보자면 이홈 탭에 보면 찾기라는 그룹의 찾기 있죠? 또 바꾸기도 있죠? 그냥 찾기, 바꾸기, 그게 그겁니다. 이렇게 해서 찾기와 바꾸기는 간략하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 다룰 내용이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. 엑셀에서 다 나왔던 방법이죠. 자, 외부 데이터 탭에 보면 이렇게 가져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. 액세스도 있고, 엑셀도 있고, 뭐 셰어포인트라든지, 뭐 여기 이제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외부 데이터 파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엑셀, 뭐 XML, 뭐 디베이스, 패러독스, 엑셀, 로터스, 또 문자열 파일, 텍스트, HTML 파일, 뭐 이런 것들을 자, 가져올 수 있고요. 자, 가져오는 방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엑셀에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, 얘를 이렇게 딱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지정해서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, 다음 테이블 레코드 복사본 추가,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의 연결이라는 부분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좀 이전 버전과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여기 가져오기라는 것은, 자, 여기 보면 가져오기라는 것은 뭡니까? 그 원본의 그 일종의 이제 복사본을 만드는 거죠. 그래서 가져오기 한 데이터를 변경을 하더라도 원본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. 복사본이니까. 자,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이제 연결해서 연결 테이블 만들기 내용인데요. 이 연결 테이블로 그 원본에 연결을 하게 되면, 그죠? 자, 말뜻 그대로 연결된 프로그램과, 그 다음에 이 액세스죠. 액세스 양쪽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가능해지죠. 그래서 이제 그 연결된 테이블 데이터를 삭제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삭제해야 되겠죠.
액세스인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. 액세스 파일을 연결한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에서도 데이터를 삭제를 할수 있다. 이 부분이 또 가끔씩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곤 하죠. 자, 뭐, 어쨌거나, 이, 그, 가져오기라는 부분에서, 가져오기와 연결 부분, 두 부분을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, 자,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, 이 내보내기도 역시 할수 있죠. 내보내기라는 부분도 할 수가 있고요. 내보내는 형식도 역시 이렇게,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또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내보내기를 한다는 것은, 그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경해서 내보내기를 하는 것이니까, 그 개체별로 내보낼 수 있는 어떤 그 개체 형식이 있겠죠.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내보내기라는 것이 나오고요. 그래서 내보낼 수 있는 개체 형식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테이블에 대해서는 이렇고요. 자, 쿼리에 대해서 또, 그 다음에, 폼에 대해서. 자,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형식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,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.